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들어보셨나요? 2019년 7월부터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이 시행됩니다. 모자나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체 밀착 및 착용제품의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기존 원료물질 수입자, 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가 이제는 가공제품 제조 수입업자까지 확대되며 제품 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 성량이 1mSv 충족에 상관없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 착용하는 제품에는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 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원료물질 수출입 판매자, 가공제품 제조 수출입 업자 등은 1년에서 3년 사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국민을 위해 시행되는 안전관리법, 우리가 먼저 지켜야겠죠?